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지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후에 쏟아지는 은혜의 단비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번개탄의 특별한 만화, 아주 특별한 토크 시간, 특별한 이야기 시간, 귀한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권사님, 그리고 꼭 만나보고 싶었던 그런 분이에요. 어떤 분이냐고요? 아, 방송 보셔서 많이 알겠지만 우리 빼친 분들 얼마 전에 한번 우리가 많이 나눴던 우리 장종택 목사님이 열 번도 더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 신은경 권사님, 내 나이가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KBS 9시 뉴스 앵커이셨죠. 우리 권사님의 삶의 이야기, 사역의 이야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해 줄 거예요. 내 나이가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나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함께 이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자, 우리 신은경 권사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은혜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권사님의 또 우리 교수님의 강의 간증 잘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저는 권사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고 네,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개만 살짝 해주시고요. 제 소개요? 네. 네, 저 신은경이라고 하고요. 영화배우 신은경이었으면 여러분이 더 반가워하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뉴스를 했던 때가 1981년부터 92년까지였는데요. 네. 그 시절에는 아나운서 신은경이 꽤 유명했었거든요. 아유, 지금도요. 그래서 네, 지금은 차의과학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늘 우리 저희 세대는 늘 함께 뵀었던 우리 권사님이신데요. 오늘 또 부모님들, 선생님들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칠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 귀한 강의 간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방송을 오래 했던 저이기도 한데요. 이런 환경이 좀 낯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화면은 잘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네, 잘 나와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 잠깐 오늘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왜 제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도 아마 설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1981년부터 1992년까지 KBS 9시 뉴스를 진행을 했었어요. 처음에 반은 한 그 남자 앵커랑 공동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후반은 혼자서 독립해서 이제 주말에 단독 앵커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하나님 만난 얘기를 하는 시간이다 보니 좀 더 떨리기도 하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만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일까 기대도 크고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나질 않았어요.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뭐 이제 유교 집안이라 그럴까요? 유교 집안인데 제사 모시는 집, 그런 집이었었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종갓집 이제 맞으셔서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는 종갓집 맏며느리로 시집을 온 것이죠. 그래서 1년에 12번씩 제사를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말 중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없는 집 제사 돌아오듯 하다,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제사 지내고 나면 또 제사 하루 종일, 그러니까 1년 내내, 그리고 뭐 설 또 추석 이런 때 또 차례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화로 살았었죠. 저희 어머니는 이제 알뜰하게 살림 사는 그런 가정주부셨고요. 아버지는 공무원이셨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 부자 절대 아니었지만 또 그렇게 저희 어린아이들까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도 않은 그냥 보통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남이녀의 맏이었고요. 저는 제가 중학교 2학년 올라가던 그 해에 제 인생이 아주 그 큰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 생깁니다. 저희 아버지가 출근을 하시다가 갑자기 심근경색이 와서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도착하시기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이제 전화를 받고 막 뛰어나가셨잖아요. 그런데 뭐 아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다만 했죠. 그랬는데 엄마는 돌아오시지 않고 막 친척들이 집으로 찾아오면서 막 울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은 사람만 불쌍해, 죽은 사람만 불쌍해.
그때 한참 사춘기였던 저는 갑자기 화가 났어요. 뭐가 죽은 사람이 불쌍해, 살아있는 우리들이 더 불쌍하지. 이제 알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다. 이제 우리 집엔 큰일이 일어난 거다. 도저히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 가운데 사흘째 되는 날 집에 커다란 장이 버스가 집 앞에 잠깐 섰어요. 이제 장지로 가는데 집에 와서 잠깐 인사를 하고 간다는 건가 봐요. 애들은 타지 말아라 그랬지만 그냥 우리 엄마가 거기 버스에 있으니까 제가 버스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엄마 손을 잡고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슬프지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 돼서 엄마 기쁘게 해줄게 라고 이제 엄마 손을 잡고 마음의 약속을 한 거죠. 마음은 그렇게 먹었는데 공부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나만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돼? 내가 뭐 잘못했어? 이런 생각이 막 가득 있는 분노로 가득 찬 사춘기 여학생이었기 때문에요. 뭐 공부가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의 저의 모습 또 집에 돌아와서의 저의 모습 너무 다른 이상한 삶을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신기한 일을 한 가지 하셨어요. 우리 사남매를 교회를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제사 모시는 종가집 맏며느리인데 무슨 교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겠는데 엄마는 일을 하셔야 되니까 어떻게 얘네들을 잘 키워야 될까 고민이 되셨던 모양입니다. 누구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라는 데 가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좋은 얘기해 주신단다. 그러면 애들이 딴 데로 나가지 않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말하자면 하나님 어린이집에다가 저희를 맡기신 거였습니다.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셨죠. 그래서 교회라는 데 가보게 됐어요. 근데 교회 가니까 맛있는 걸 많이 주시고요. 또 찬송가가 저는 너무 좋았었어요. 지금도 찬양을 들으면 괜히 눈물이 날 때가 있는데 아마 그때부터 이제 배어 있는 거였겠죠. 그렇게 해서 교회 생활은 재미있었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어요. 뭐 고등학교 가서 바쁘고 대학 가야 되고 그랬답니다. 그러다가 정말 교회라는 곳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됐고 사회에 나갔고 바쁘게 아나운서 생활을 했죠. 친구가 전도를 한 적도 있었어요. 은경아 교회 가자. 그러면 저는 아, 알았어. 알아서 내가 갈게. 그리고 이제 마음속으로 아주 나쁜 생각을 했어요. 나는 너 하는 거 봐서는 교회 가기 싫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도저히 교회 갈 것 같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고는 나는 교회 가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핑계였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때 저를 생각하면 지금도 내가 누구한테 교회 가자고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그런 마음을 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KBS 뉴스를 하는 이제 아나운서가 되고 한 12년 정도 방송을 하다가 영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가 꽤 많이 들었잖아요. 대충 계산해 보면 30대 거의 후반이었는데 사람의 일은 정말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돌아오면 방송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아니면 대학 강단에 서거나 이제 뭐 학위도 받아가지고 왔으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오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노처녀가 결혼을 한 거였죠. 제 남편은 이제 그때 방송할 때 같이 방송을 했던 앵커였었는데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었어요. 남편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저를 만나서 함께 길을 가게 된 거죠. 이제 뭐 그렇게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뭐 야, 너 진짜 좋은 데로 시집간다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요 제 결혼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바로 제 남편이 모태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놀랍죠? 저는 뭐 어렸을 때 교회 한번 발 들여놓고 맛있는 거 많이 주는 교회
찬양이 좋은 교회 이 정도만 알고 정말 그냥 잊혀져 있던 제 오랜 그 기억의 저 끝에 있는 그 교회 생활이었는데 남편을 만나면서 이제 교회 다니는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때 저희 친정 어머니가 또 신기한 일을 한 가지를 하십니다. 저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사주시면서 너는 예수 믿는 집으로 시집을 갔으니까 넌 남편 따라서 교회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친정 어머니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의 그 신조는 뭐냐면 옛날에 결혼하셨을 때 종가집 맏며느리로 시집을 왔으니까 이제 제사 모셨잖아요. 그것처럼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집으로 시집 갔으니까 뭐 나는 옛날에 제사 지냈어요. 뭐 이런 소리 하면서 남편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아마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를 막 이렇게 사주시면서 남편 네, 순종하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뭐 장벽도 고민도 어려움도 뭐 이런 것도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남편 손잡고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세요. 그냥 남편이라고 바가지 긁고 그러지 말아라. 영의 아버지로 모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기 시작한 교회였어요. 30대 늦은 후반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 만난 날 그 얘기하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이후에 제가 이제 어떻게 살고 있나 이런 중요한 얘기 두 가지를 오늘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교회를 이제 쫓아가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었어요. 그날도 뭐 이렇게 특별한 날은 아니었고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었는데 목사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눈을 감고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막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슨 동굴 속의 울림같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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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막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저는 제 마음에 눈을 뜨고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쳐다보게 됐어요. 아버지 거기 계세요? 저 아세요? 저같이 이렇게 못난 사람도 하나님 아세요? 하고 그 아버지를 쳐다보게 됐어요. 저는 사실은 그 중학교 때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에 별로 그 행복하지가 않았던 시절을 보냈던 것 같거든요. 제 입으로 아버지라는 단어를 소리내서 말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책에 나와도 그런 단어를 제 입으로 올려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엄마한테 잘해서 엄마를 기쁘게 해드려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훌륭한 사람 돼야지 하는 그 마음이 제 인생의 짐이었어요. 그래서 양 어깨에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항상 땅만 보고 열심히 걸었죠. 너는 훌륭한 사람 돼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뭐 표정도 늘 이렇게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표정이었대요. 슬픈 표정도 없고 기쁜 표정도 없고 그래서 제 별명이 크렘린이었었어요. 그 정도의 사람이었었는데 늘 이 짐이 무거웠어요. 뭐 햇볕 쨍쨍 내리쬐는 날도 없었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 아버지가 저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해줬고 그 아버지를 쳐다보고 아버지 거기 계세요? 저도 자녀 삼아주시나요? 하고 여쭤보게 됐고요. 그 세상에 안 계신 저의 세상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더 능력 있고 멋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 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아시죠? 저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죠? 하고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됐어요. 그날이 바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 아버지로 이렇게 알게 된 그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요, 놀랍게도 저는 그날 저 어깨에 있던 이 짐을 그냥 내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 두 손을 이렇게 반짝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뭐 같아요? 항복.
항복하는 거잖아요. 영어로 surrender라고 합니다. 그 외 찬양 중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하는 그런 찬양 있잖아요. 보통은 이제 그 헌금 낼 때 그런 찬양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제 시험 들어요. 아버지 어떻게 다 드려요 이러시죠. 나 쓸 것도 좀 둬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영어 가사를 보면요, I surrender all 이라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돈만 드리는 게 아니라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재물도, 내게 있는 능력도, 내게 있는 시간도, 나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을 반짝 들고, 아버지 저 이제 몰라요, 제 손 잡아주세요 하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사실 그 이후로 제 삶에 고난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렇게 하고 나오니까요, 진짜 햇볕 쨍쨍 내리쬐는 날이 됐고요, 이 삶의 고난과 축복과 이런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물론 그 이후에도 고난도 찾아왔고 시련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고난과 시련의 그 의미가 뭔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집에 띵동 하고 택배 박스가 왔어요. 이런 박스가 왔는데 거기 포장지에 고난, 시련 이렇게 써 있어요. 옛날 같으면 오, 어떻게 나에게 고난이 오다니 하면서 그 박스를 들고 앉아서 아마 땅을 치고 엉엉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젠 알아요, 이게 뭔지.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빨리 포장지를 뜯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이 고난이라는 포장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축복을, 그 알맹이를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빨리 그 포장지를 뜯는다는 거죠. 포장지를 뜯는다는 것은 말씀을 읽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 축복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날들이 많이 지나갔어요. 그 사이에 이제 어려운 일도 많았고, 뭐 지금 그 얘기를 하려면 우리 1박 2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1박 2일 우리 유튜브 생방송 해볼까요? 그런 일이 많았는데, 하여튼 이제 그 시간에 테이프를 좀 빨리 돌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이제 뉴스 앵커를 했는데요, 제 남편도 뉴스 진행자를 했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제 남편이 무슨 일을 하냐면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살다가 정치를 한다 그랬으면 분명히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정말 말렸을 텐데, 뭐 결혼하고 보니까 이미 발을 이제 정치에다 들여놓고 있었더라고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왕에 시작한 일이니까 열심히 도와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한 10여 년 동안을 열심히 정치가의 아내로 고생하면서 이제 도와드렸어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쯤에 2008년에 정말 고난 중에서도 최고의 이제 고난이 오고 정말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남편이 다음 선거에 나가려고 그랬는데, 현역 의원이었었는데요, 그 공천을 줘야지 이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천을 못 받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밀려난 겁니다. 그때 당사자는 받아들였는데, 제가 야 이런 게 어딨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대신 출마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결과는 뻔한 거 아시죠? 아무리 10여 년 동안 정말 한 집안 식구처럼 날이면 날마다 봤던 지역 구민이었지만, 정말 그 지역의 일을 맡기기에는 이 주민들이 그분들의 그 마음속에 그 뭐라 그럴까, 이 장착을 다시 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똑 떨어졌어요. 근데 그냥 떨어진 것만이 아니라 제 마음에 굉장히 힘든 게 있었는 게, 사람들이 우리를 거절했다. 네. 뭐 세상이 우리를 거부했다. 뭐 이런 생각이 가득 들어차서 저도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제 남편도 자기의 그 커리어를 마무리를 그런 식으로 한 것에 너무 힘들어했고, 두 사람 다 너무 힘들었어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무도 찾는 사람도 없었고, 뭐
뭐 재정적인 건 물론 이제 1원도 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점차 우리는 광야 생활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두움 속에 이제 갇힌 거죠. 그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한쪽 문을 이제 도전을 했는데 문이 탁 닫혀서 이제 좌절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이런 말씀이었는데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나에게 그럼 열린 문이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갑작스럽게 이런 그 선거에 나갔는데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해서 시원의 대로가 쫙 열렸다. 만약에 그랬다면 신은경 너는 무엇을 가장 아쉬워했겠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문이 열렸을 때 내가 아쉬운 것이 지금 이 문이 닫힘으로 해서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일 수가 있잖아요. 계산 잘했죠? 그래서 이제 딱 생각해봤더니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첫째는 가족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결혼을 95년에 했고 97년에 딸을 하나 낳았는데 사실 저는 남편 뒷바라지 한다고 제 아이를 거의 돌보지를 못했어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다 키워주셨고 얘는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저는 우리 엄마 아빠보다 선생님을 더 많이 만나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얼굴이 뜨거워서 아 정말 어떻게 진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게 다 정지가 되고 나서 이제 딱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아이가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벌써 중학생이 돼서 저보다 키가 더 큰 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야, 너 언제 이렇게 컸냐? 그리고 정말 엄마로서 제 손으로 밥을 해주고 그 아이를 돌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2년 동안 정말 엄마 노릇을 제대로 잘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 문이 닫힘으로 해서 얻게 되는 축복의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공부하는 시간이 없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인 거죠. 제가 그러니까 만약에 선거에 나가서 많이 바빠졌으면 그런 시간이 없었지 않겠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묵상 중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난 너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싫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 저 마르다와 마리아네 집에 신방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 언니 마르다는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까 부엌 가서 그냥 막 열심히 빈대떡 부치고 만두 빚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마리아 동생은 도와주지를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너무 화가 났어요. 예수님 제 좀 나와서 나 좀 거두르라 그러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한 마르다야. 넌 정말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구나.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으니까 이 마리아처럼 좋은 거를 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가 유명해져서 막 이렇게 다니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뭐 그렇게 바쁘게 다닐다가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그렇게 알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게 아니셨던 거였어요. 나 그렇게 하는 거 싫다. 이리 와라. 내 발밑에서 이 달콤한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초대를 하신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완전히 무너져 앉아가지고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뭔데 이렇게 저를 사랑하세요? 제가 뭔데 제 인생에 이렇게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시고 계획하시고 간섭하시고 너 지금 아직 아니다 그거 하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하면 안 되잖니 지금은 내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다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바쁘시잖아요. 미국도 가셔야 되고 저기 아프리카도 가셔야 되고 제주도도 가셔야 되는데 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어떻게 기억하시고 제 인생을 이렇게 계획하시는지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저 이렇게 앉아있는 거 싫으시죠? 이렇게 어둠 속에서 맨날 울고 있는 거 싫으시죠, 하나님? 저 뭐 할까요? 뭐 하면 하나님 기쁘시겠어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어쨌든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기쁘신 삶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맨 처음 털고 일어나서 간 곳이 어떤 세미나를 가게 됐어요. 그게 이제 하프타임 세미나라는 그런 곳인데요. 제가 이제 화면을 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 축구 경기 같이 전반과 후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손흥민 선수 얼굴이 보이네요. 축구 좋아하시잖아요. 축구가 전반과 후반이 있는데 후반전에 끝나야 이 경기가 이겼는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전반전에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이 후반전을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 시간 하프타임에 물도 마시고 또 그 계획도 짜고 전략도 짜고 그래야 된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 중요한 하프타임의 전략을 짤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질문을 두 가지를 합니다. 어디 제가 써놨는데 한번 볼까요?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지금 화면에 나오죠?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해요. 나는 도대체 누구이길래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가 깨닫는 거예요. 여기 꽃병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조그만 꽃병으로 지어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뭐 9시 뉴스도 시켜주시고 전 국민이 알아보게 하시고 할 때 이렇게 좋았을 때 뭐 외국에 유학도 보내주시고 학위도 받아오고 할 때는 이 꽃병에 예쁜 그림을 그리시는 시간이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뭐 몇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저에게도 시련과 고통이 많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었을까?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조각칼을 꺼내셔가지고 그 꽃병에다가 이렇게 홈을 파면서 무늬를 새기신 시간이란 걸 깨달은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좋을 때는 축복, 이렇게 내가 패어져 나갈 때는 시련, 고난 이랬지만, 그리고 아버지 어디 계세요 하면서 울기만 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작품 활동이었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너무 색만 칠해져 있으면 고난과 이런 거 모르잖아요. 또 색도 없이 너무 고난과 시련으로 뭉쳐있는 그런 삶이면 또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신은경이라는 걸작품 하나 완성품 만드시려고 축복도 주시고 고난도 주셨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을 번쩍 차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됐어요. 나는 후반전 인생을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깨달아 보니까 제가 오랫동안 할 줄 아는 일, 해온 일, 그거는 바로 이 입으로 말을 하는 거였다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아, 이 말하는 게 내가 잘나서 아나운서 하고 뭐 그랬던 게 아니었구나 이런 거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어요. 제 인생 사명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 제가 할게요. 뭐요? 올바른 말하기를 제가 연구할게요. 그래가지고 강연도 하고요, 방송도 하고요, 책도 쓸 거예요. 누구한테? 청소년, 청년, 여성, 직장인들, 그 사람들 누구한테든지 다 전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손들고 인생 사명 선언서를 쓰게 되었어요. 진짜 이렇게 글씨로 썼죠. 사실 그때는 뻥을 친 거였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저를 방송을 시켜줘요? 누가 책을 쓰라고 제의를 한 사람 있나요? 누가 강연에 초대를 했나요? 저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던, 세상이 잊어버렸던,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광야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책에 보니까 거룩한 뻥이라고 하더라고요. 거룩한 뻥을 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시작했어요. 이 거룩한 뻥을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은요,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를 진짜처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 증거같이 보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아, 내가 강연하는 모습,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말하는 모습, 이걸 상상하면서 막 뻥이지만 썼더니 정말 놀랍게도 그 이후에 마치 고리에 고리를 걸고 일어나는 일처럼 모든 일이 그냥 쫙 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인생 사명 선언서를 쓴 때가 2010년이었거든요. 지금 2020년. 지난 10년 동안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책을 쓰게 됐고요. 홀리스피치라는 그 책을 써서 경건한 말하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하기를 쓰게 됐고, 그것이 저의 인생의 메시지가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방송에도 나왔잖아요. CTS에서 뭐 7천 미라클 이런 방송도 하고, 또 지금은 대학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하기 훈련도 하고 저널리즘도 가르치는데요. 옛날에 제가 했던 그 강의들이 그냥 뭐 공부한 뭐 박사로서 교수로서 하는 그런 얘기였다면, 제 인생 사명을 깨닫고 난 다음에 대학 그 강의는 물론 지식도 가르치지만 이 청년들을 어떻게 가르쳐서 내보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먼 곳의 학교에 나에게 이 50명 아이들을 보내주셨을까? 그래도 옛날에 진짜 한 이름 하던 앵커 신은경이었는데 뭐 한 1,000명씩 이렇게 모여놓고 강의 좀 시키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나에게 맡겨주신 50명 이 한 학년 학생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 4년을 다니고 나갔을 때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그 시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저는 저의 인생 사명을 완전히 완수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보다도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아이들에게 쏟게 됐고요.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아나가는 태도와 또 기술과 또 정말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이런 거를 더 많이 말해주는 그런 교수가 됐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유튜브로도 성경 말씀도 읽어서 녹음을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도 있고, 또 대학에 나가서 또 학생들도 가르치고, 또 특별 강연을 통해서 또 교회에서 제가 살아온 날들과 또 저의 메시지인 홀리스피치를 전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루하지는 않으셨죠? 긴 이야기를 짧게 하려다 보니까 저도 좀 횡설수설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조금 있다가 우리 이무연 목사님과 함께 또 수다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은경 권사님의 강의 간증 이야기. 아, 근데 그거 좋네요. 뻥치시네. 아, 뻥. 아, 이게 뻥치시네가 그거네요. 믿음 있네. 네. 아, 쉽게 말하면 뻥치지 마 그랬는데 네. 뻥칠수록 믿음이 좋아지네요. 그게 뻥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친 뻥이 아니라 네. 진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한 거였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 생각했던 때가 2010년이었는데 그때 무슨 책을 봤냐면 그 조현산 목사님이 쓰신 네. 말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말이라는 게 너무 신기한 거라서 우리가 입 밖으로 소리를 내서 말을 한다는 것은 이제 선포하는 거죠. Declare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강연할 거야. 책을 쓸 거야. 방송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거야 라고 말하면 그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 나를 위해서 강연할 거니? 책도 쓰고 방송에 나올 거야? 내가 해줄게. 그런 거죠. 믿음의 뻥을 거룩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그런 사실 얘기죠. 저희 번개탄 TV도 그런 뻥으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때문에 2월 달에 네. 그래서 수련회가 다 없어지니까 그럼 유튜브로 수련회를 해 볼까? 그래서 시작을 예. 한 거고. 네. 3월 달에 이제 또 학교를 안 가고 네. 교회를 못 가니까 그러면 유튜브로 네. 부흥회를 해 볼까? 네. 그래서 유튜브 부흥회를 하다가 네. 정규 방송을 만들어야겠다라고 네. 얘기한 게 좀 하다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진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무도 없는데 네. 그 뻥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네. 은혜로 가지 않을까. 네. 근데 제가 사실 저는 지금 신은경 권사님 앞에 있으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뉴스 보면서 그럼 저는 91학번이니까 91. 예, 뉴스 틀면 권사님이 나오셨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92년까지 네. 방송에 나왔거든요. 생각해보면 저희가 이렇게 살면서 9시 뉴스 하시는 분을 이렇게 따로 만나기가 그래서 제가 장종태 목사님이 네. 권사님이랑 친한 걸 늘 자랑하시잖아요. 그분이 아주 어제는 약간 좀 떨면서 방송했지만 네. 권사님이랑 밥 먹고 얘기하고 친한 거를 그렇게 자랑하세요. 몇 번 안 되는데.
오른쪽에 계신 신은경 권사님, 왼쪽에 김원희 집사님. 아, 이 두 네. 분을 친한 걸 너무 좋아해요. 저희가 제가 장 목사님을 네. 아는 게 자랑이죠. 그래서 그 정태 목사님하고 권사님 늘 뵐 때마다 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살면서 9시 뉴스 아나운서하고 이렇게 따로 만나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좀 이상하죠, 처음에는. 조금 이상한 게 아니죠. 신기하죠. 그러세요. 네. 아, 잠깐 지금 나만 신기한 거예요? 아니 우리 주최측들, 아, 제작진들 아무도 다들 일하느라고 신경 을 안 써 저기가. 다른 저 젊은이들은요 저를 몰라요. 저는 정확하게 알죠. 그러니까 그 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나오는 걸 알았다면 우리 여기 스태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오셨었어요. 아하, 이 사람들이 진짜. 그러면 아니면 지금 사진을 빨리 찍으세요. 네, 지금 사진은 그래서 엄청 찍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보여드리면 뭐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진짜 찍네. 진짜 찍어. 그러면 신기하고 신기하고. 아, 정말 너 그 사람 만났냐? 그 사람 만났냐? 막 네. 이러죠. 그러실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까 죄송한데 이런 말이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권사님이 고난 얘기를 하셨어요. 네. 사실은 이제 근데 어느 누구나 봐도 권사님은 일도 고난이 없었을 것 같다라는 얘기. 아, 그래요. 그런 얘기 좀 혹시 듣지 않았어요? 권사님은 그냥 이렇게 성품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외형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네. 고난 없이 네. 그냥 순탄하게 오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어디 강연을 가면요, 네. 제가 일부러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봐요. 저는 누구누구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말하자면 뭐 학교는 어디를 나왔고요, 방송은 뭘 했고요, 그 다음에 외국 유학 가서 뭐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하고 있고 지금은 대학에서 뭐 하고 있고요, 막 일부러 이런 프로필만 딱 말씀드리고 여러분 제가 무슨 수저 같아요 이렇게 여쭤봐요. 요즘 하는 말 있잖아요, 금수저, 무슨 흙수저 예. 이런. 그러면 뭐 대부분은 이제 대충 말씀드린 그 프로필에 의해서 뭐 금수저요, 뭐 황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요, 막 이러시기도 하는데. 저는 흙 묻은 금수저예요. 흙 묻은 금수저. 그런 건 또 처음 들어보셨죠? 그렇네요. 수저도 아니고 네. 금수저인데 네. 흙 묻은 금수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제 스토리를 풀어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제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네. 흙을 좀 많이 묻혔잖아요. 네. 중학교 2학년 올라갔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엄마한테 좀 잘하려고 공부 잘하려고 했는데 공부도 잘 안 돼서 이제 대학을 2차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열등감에 가득 쌓여가지고 한 뭐 3년 동안은 뭐 공부라는 걸 거의 안 하고 내가 다니는 학교는 바람도 많이 불고 다리도 아프고 언덕이고 저쪽 어느 쪽에는 뭐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조금 지각하면 내가 다니는 대학만 그런 것 같은 거야. 비가 아주 꼭 네. 거기만 비오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네. 햇빛 쬐지도 않는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이제 공부하기 싫으면 조금 지각하면 학교 안 가고 막 그러다 3년을 지내다가 나중에 이제 방송이 재밌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국 시험을 치르는데 그것도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제 잘못이 아니게 이제 실패한 경우도 있었고 제가 1차 시험을 보러 갔는데 저를 떨어뜨린 방송국도 있었어요. 뭐 제가 뭐 M 본부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걸 말하면 안 되죠. 어느 방송인지. 네, M 본부 하면 나중에 이제 그 방송국에서 땅을 치고 후회를 했다는 확인할 수 없는 얘기가 있어요. 얘기. 왜냐하면 K로 갔는데 막 저 막 스타 나왔다 이러니까 누가 저 사람을 옛날에 떨어뜨렸냐. 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시련들이 이제 많았지만 왜 저는 금수저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공무원 아버지 뭐 살림하는 어머니여서 저희가 뭐 이렇게 금수저 집안은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금수저라고 부득부득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저를 낳았을 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귀하게 저를 받아들이셨을까. 이 세상에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자녀를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우리 엄마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 저는 정말 100% 금수저였던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뭐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아이는 요만큼 기쁘고 부잣집에 태어난 아이는 막 100배, 1000배 기쁘고 아니잖아요. 그러면 모든 아이들은 금수저로 모든 집 아이들은 네. 그 집에선 금수저로 태어나요.
살다가 근데 좀 흙을 묻힐 수 있죠. 아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뭐 부모가 헤어질 수도 있고 온갖 형태의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런 흙 묻히는 건 까짓거 괜찮아. 나는 원래부터 금수저니까 흙 좀 털면 되지 뭐. 이겨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너무 강조해요. 젊은이들이나 뭐 청소년들이나 있으면 제가 반드시 다시는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 입에 그러니까 올리지 여러분들과 않게. 우리 자체는 금수저인 건데 모두 다. 살다가 흙이 묻은 거지. 그렇죠. 근데 금수저에 흙이 묻었다고 금이 흙이 되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 자녀잖아요. 네. 자, 근데 그걸 깨닫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교회 가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요. 네. 한 70 정도 되신 장로님이 저에게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권사님, 제가 금수저인 거 오늘 알았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흙수저로 살은 줄 알으셨대요. 그래서 평생 속상하게. 너무 감동이고 막 진짜 눈물 났어요. 네. 네. 자, 그런 흙수저로 알고 있는 청년들 거기다가 그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 흙수저로도 힘들었는데 네. 이제는 코수저가 됐으니까 이제 코수저는 아, 이게 코로나 수저기 때문에 이제 이러지도 네. 못하고 저러지도 못 요즘 진짜 다음 세대가 네. 정말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픔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네. 권사님의 사역을 보니까 은퇴하시고 네.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청소년과 다음 세대를 좀 품는 마음이 좀 있으세요. 네, 네. 어떤 제가, 이유가 그러니까 있었을까요? 대학에 있다가 2016년에 이제 공공기관으로 잠시 한 2년 동안 옮긴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기관이냐면 이제 우리 행정부에 이렇게 무슨 부서들이 다 있는데 네. 여성가족부라고 있잖아요. 여성가족부 밑에 있는 공공기관이에요. 네. 근데 원래 여성 가족 이렇게 있지만 여성가족부에서 관장하는 파트가 여성 가족 청소년. 여기 세 파트가 정말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이름을 여성 청소년 가족부라고 하던가 뭐 고쳐야 되는데 진짜 아무리 말을 해도 안 고치시네요. 아직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청소년 파트가 아주 중요한 3분의 1이거든요. 네네네. 거기에 한국 청소년 활동 진흥원이라는 데 이제 책임자로 가서 일을 했는데 말하자면 학교에서는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공부 이외의 것들, 뭐 봉사활동, 탐험활동, 뭐 국제활동,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든 활동들을 이제 계획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 실천하고 이런 것들, 그런 정책 수립하는 그런 공공기관. 쉽게 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사역 현장에 있는 거거든요. 이 방송도 네. 그래서 청소년들을 현장에서 만나고 예배에서 만나고 수련회에서 만나서 그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그런 청소년 일을 관장하는 나라 공공기관이잖아요. 네, 네. 거기에서 권사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 속에 네. 요즘 청소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네.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또 나라적으로 어른들이 진짜 해야 된다면 이런 건 해야 된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처음에 안타까운 거는요. 그때 이제 OECD 국가의 그 자료를 한번 보게 된 적이 있어요. 네. 이제 뭐라고 물었냐면 너 행복하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대답을 하는 학생들을 보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행복 지수가 가장 바닥이었던 거예요. 너 행복하니에서 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좀 부담이 많기는 하겠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제일 먼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얘네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럼 그 행복하게 하는 거를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될까? 물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겠지만 캠페인을 벌여야 되겠다. 이 입의 말부터 저의 원래 그 메시지가 그거니까 감사하는 메시지를 한번 주어보면 어떨까 이러면서 그 캠페인을 벌이면서 이제 조사를 많이 했어요. 제가 어디 사진을 가져온 게 있는데 이제 다 모여서 이제 뭐 청소년 기관이라든가 또 학교라든가 어떤 뭐 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그 감사를 더 많이 하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학교에서도요 감사를 쓰고 많이 그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하루에 쓰는 말을 이제 100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봤을 때. 애들이 요즘 욕을 많이 하잖아요. 뭐
아주 많이 하죠. 욕이라고 예. 생각하지 않고 그 욕이죠. 일상 언어죠. 예. 감탄사이고 그냥 뭐 친구 부르는 말 이런 게 다 욕으로 점철돼 있는 그런 걸 보고 너무너무 놀랐는데요. 그 100이라는 말 중에 그 퍼센테이지를 감사의 말로 많이 자꾸 이렇게 늘려나가면 아이들이 그 학교 폭력이라든가 언어 폭력 이런 거를 줄여줄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2년 동안 열심히 그 감사 운동을 펼쳤었어요. 그런데 원래는 사실은 3개년 계획이었었거든요. 예. 임기가 3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2년 하고 이제 예. 고만하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캠페인도 중단이 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유야무야 됐는데 그냥 아직까지도 희망은 가지고 있고요.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고민되는 것 중 하나가 고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 기관의 어른이든 교회 기관의 어른이든 집안의 어른이든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행복하지 않고 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대책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네. 그 대책을 세워준 어른들이 요즘 말로 우리가 라떼는 말이야 이걸로만 저 가버리면 네, 네. 지금 애들 특별히 이제 코로나 때 우리가 아이들이 많이 힘들고 하면 네. 이 아이들의 힘든 거를 좀 공감해주는 어른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요. 그게 좀 많이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조사가 우리나라 아이들이 그 행복 지수가 바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얼뜻 얘네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시켜서 행복하지가 않은가 보다 이렇게만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서 행복해 그랬더니 진짜 별로 안 행복하대요. 그래서 왜 공부하기 싫어서 그랬더니 아니요. 그럼 공부를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안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왜 잘하고 싶어? 그렇게 다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공부를 잘해야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무서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요. 누가 아이들한테 공부를 잘해야 행복하다는 가치를 심어주었는가 하는 거예요. 아이들마다 얼굴이 다른 것처럼 정말 달라요. 뭐 정말 말을 잘하는 아이가 있고요. 뭐 노래 잘하는 아이, 그림 잘 그리는 아이, 뭐 가지각색인데 우리는 어떤 아이가 좋은 아이라고 생각하냐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뭐 특별한 그거를 뭐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뭐 사자 들어가는 직업 뭐 대표적으로 뭐 말해도 상관없겠죠 뭐 의사나 괜찮아요. 법관이나 뭐 이런 거 하라는 얘기죠 네. 그런데 정말 그 현장에서 보면 의사도 잘 외워야지 되잖아요. 병 이름이나 뭐 이런 거. 그리고 법관도 그 법조문을 잘 외워야지 되는 사람들이에요. 머리 좋은 아이들은 잘 외워요. 그런데 머리가 특별히 그런 외우는 데 은사가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다른 거 잘하는 아이들. 네. 아, 그렇죠. 뭐 조용히 말해야죠. 예, 조용히. 예.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그게 안 되는데 왜 공부 잘해라 왜 넌 못하니 이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고요. 또 한 가지 비극적인 사태는 이제 은사는 막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뭐 정말 예술가가 될 거라든가 이제 뭐 정말 목사님처럼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아이인데 불행하게도 머리가 좋은 거야. 아 그런 거래 해야 잘 되는데. 외우는 거예요. 아, 머리가 좋은데 불행한 거야.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 불행하냐? 잘 외우는 머리도 또 타고 나가지고 잘 외워서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의사가 되거나 법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창의력이 무지무지 이제 뛰어나는 아이다. 예를 들어 그러면 뭐 병원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창의력이 뛰어나니까 하, 오늘은 어떻게 창의적으로 수술을 해볼까 이거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뭐 재판을 하는데 오늘은 뭐 어떻게 창의적으로 해볼까 이거 불행한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슬기로운 의사 생활 드라마에서 네. 의사인데도 행복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네. 우리가 행복한 일을 하자고 밴드를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네, 그걸 보고 완전 난리가 났어요. 전 국민이. 우리도 행복한 일을 하고 싶다고. 네. 다만 전제 조건이 있다면 네. 직업이 의사여야. 아니 저도 그게, 그거 보면서 무슨 네. 생각을 했냐면 네.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저는 이제 의사가 될 거예요. 다시 태어나면 이제 아니 9시 뉴스도 쉽지 않은 건데 9시 뉴스도 아무나 할 수 없는 건데요. 맞아 맞아.
그것도 지금 우리나라 국민 청년들 중에 네. 90%가 9시 뉴스 한번 해보고 싶은 게 꿈인데. 아 진짜 그때 제가 이제 방송국에 들어갈 때도 몇백 대 일이었는데 지금은 뭐 몇천 대 일. 몇만 대 일이죠. 너무 너무 들어가. 근데 신기한 건 그런 걸 했는데도 또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권사님한테. 원래 제가 사실은 의사가 되고 싶었었어요. 어렸을 때. 원래 고등학교 때 의사하고 싶었는데 생물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랬는데 이제 이과를 선택을 해가지고 공부를 공부를 하는데 생물 하나만 좋지. 나머지는 안 좋아. 물리 안 돼, 화학 안 돼, 뭐 수학 안 돼 이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점수가 좋은 영어, 국어 하는 대로 가자. 그래서 고3 때 이제 바꿔서 문과로 가. 고3 때? 네. 아 처음부터 한 게 아니고. 고2 때는 이과였어요. 사실 이관증은 더 이상은 어렵겠습니다. 고3 때 힘들어서 바꿔서 9시 뉴스로 가셨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들어도 이거 지금 왠지 모르게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만 남지 않나. 아니 뉴스 앵커는요 어떤 공부를 하셔도 할 수 있어요. 주여. 자 근데 권사님 그렇게 청소년들에게 감사 캠페인을 벌이면서 네. 가시다가 아니 갑자기 근데 권사님 무슨 유튜브가 되셨어요. 아 그건 너무 이제 이게 휙 떠. 넘어가셔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간에 그 전에도 차차차서부터 쭉쭉쭉 가고 있는데 요즘 이제 권사님 제가 SNS 네. 페이스북 하시죠. 네네. 그 신은경 치면 이렇게 친구가 딱 되는 거죠. 네. 유튜브는 이름이 뭐죠? 유튜브 신은경 TV. 신은경 TV. 아, 그걸 치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제발 좀 구독 좀 해주세요. 너무 구독자가 없어요. 아니 보니까는 SNS도 네. 또 유튜브도 네. 지금 다음 세대 어쨌든 만나는 일들을 네. 쭉쭉 하시는 거예요. 네. 주로 보니까 이제 그 다음 세대의 부모님 세대나 교사 세대가 많이 교제를 하시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아, 또 옛날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제가 힘들어서 인생 사명 선언서 쓰고 하던 인생 후반전을 계획하던 그때가 2010년 경이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맨날 새벽기도 가서 울고 손수건 하나 푹 젖어 나오고 이제 그러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 목사님 말씀 중에 이 북한에 있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뭐 성경을 가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그냥 그 이불 속에서 듣고 그걸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공부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내가 이렇게 목소리를 주셔서 그런 일을 하고 살았는데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말씀을 녹음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 그게 북한도 갈 수 있는 거고 전 세계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때 이제 자원을 해서 그 북한에 계신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 조선어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제 좀 편하게 우리 지금으로 치면 현대인의 성경처럼 쉬운 성경 우리말처럼 돼 있는 게 있어서 그거를 녹음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권을 자그마치 6년에 걸쳐서 와. 네, 시작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서 이제 하루에 5분씩 이렇게 5분씩. 진짜 북한으로 갔어요. 그때 생각은 이거 끝날 때쯤이면은 통일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렇지 성경 한 거는 네. 다 읽은 거니까.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직 안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러네. 더 읽어야 되나 보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저 혼자서도 이제 또 제가 아는 자매님들하고 같이 성경을 녹음하면서 한 1년 동안 이렇게 그냥 개인적으로 세 명이 모여서 성경 읽는 세자매 이래가지고 이제 집에서도 계속 녹음을 한 번 1년 동안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또 이루어지는 일이 CTS에서 왜 앱으로 하는 라디오 네, 라디오 CTS 라디오 있잖아요. 저희 번개탄도 거기서 시작한 네, 거니까요. 거기에서 이 성경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방송에 올리겠다는 제의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해놓은 거는 도저히 집에서 녹음을 한 거라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로 네. 2018년 12월부터 그걸 또 새로 또 다 읽고 있어요. 네, 처음부터. 처음부터. 좀 다시. 그래서 그 라디오를 들으시면 시편, 잠언 그리고 지금 신약을 다 읽었고요. 다시 이제 구약으로 들어가서 창세기, 출애굽기, 지금 레위기 읽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오디오 파일이잖아요. 근데 또 요즘 유튜브 세상이라서 이거를 앱으로 다운받아서 CTS 라디오 조이로 또 찾아 들어가서 성경 읽는 신권사를 찾으니 너무 길이 멀어. 그래서 안 문이 되겠다. 너무 많아. 너무 네. 안 되겠다. 그래서 요즘 그냥 빨리 하는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오디오 파일을 가져다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성경 구절 넣어서 이제 올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한 70회 올렸나? 그래서 시편 다 나갔고요. 그다음에 잠언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 같지 않게 그 구독자가 현재 구독자가 340명이라고 누가 지금 바로 가셔가지고 아, 341명 됐겠네요. 지금 구독하기 이야, 여러분들 웃고 계시죠? 네. 지금 누르셔야 돼요. 아니 박봉규 집사님도 오셨네. 아 박봉규 집사님 분이... 들어와 있네요. 아니 아유. 저기 340명인데요. 저것도 진짜 저 간증할 게 하나 있어요. 네. 진짜 뭐 정말 많이 안 늘어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투정 아닌 투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네. 제 이제 친한 중학교 친구가 저를 한번 보더니 이래서 야 너 뭐야 이래요. 왜 너는 뭐 교회 다니는 애가 유튜브 하는데 왜 구독자 수가 그렇게 조금이야 이러고 흉을 보는 거예요. 막 얼굴이 뜨거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아직까지 그렇게 뭐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그걸 썼더니 어떤 분 그중에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많은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 기드온의 300용사 같이 맞아. 그렇게 소수의 중요한 분들이 많이 들어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위로를 하셨어요. 근데 300명도 안 되는 거예요. 300용사는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시편을 올리고 있는 즈음인데 제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시편이 끝날 때 구독자 수가 300이 되면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제 시편이 끝나는데 구독자 수가 300이 안 되면 이거는 네, 아니다. 그래서 배팅을 한 건데요. 그 하루 이틀 전에 막 290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마음이 조마조마할. 그런데 진짜 막 늘어나는데 그날 시편이 끝나는 날 밤 10시쯤 됐는데 299명이에요. 아 진짜로? 진짜. 아 진짜로 그날 밤에? 네, 2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아 이걸 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 뭐 한 명이 일단 부족해도 아닌 거죠, 그거는. 거의 300이기는 한다고니 단올림을 300.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막 10시인데 고민하다가 제 딸이 눈에 뜨이길래 야 너 내 거 엄마 거 구독했냐? 그랬더니 안 해. 딸이 야 저거 멀리 있지 않다니까 진짜 당장 구독해 커피 쿠폰 쏜다 그래갖고 300명째 구독자가 제 딸이 딸인 거예요. 제 진짜로 커피 쿠폰 쌌고요. 그 딸이 지금 몇 살은? 지금 대학교 졸업했어요. 대학 졸업반인데 엄마가 하는 걸 구독을 안 했구나. 아니 너무 그거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 아들하고 그날, 똑같아서 그래. 내가 우리 아들이랑 똑같아서 그래. 우리 아들이랑 참. 그래서 300이 됐고 지금 됐고. 오늘 이제 341명 됐네. 노예롱님이 341명. 네. 황교진 편집장님이 신은경 TV 링크 주소 올려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황 편집장님 진짜. 그 300명 중에 또 왕 애청자 황교진, 박봉규 네. 아니겠습니까? 네. 장정택. 너무 감사합니다. 그 네 분이 다 모여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황 편집장님하고 네. 권세님하고 장정택 목사님이랑. 박봉규랑 이렇게 사실, 앉아가지고 이상하게 모였어요. 도대체 근데 난 그 조합이 무슨 조합이 모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어떤 그분들이 만나게 된 게 장 목사님은 아유 길아 이렇게 길게 얘기해도 돼요? 아니, 어차피 유튜브인데요, 뭐. 네, 그냥 장 목사님은 제가 어느 날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 기독 저 극동 방송을 듣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뭐 거기서 기도 부탁한다고 막 이제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진행자가. 근데 뭐 온유라는 아기가 있는데 뭐 그때 전도사님이셨어요. 그 아버지가 전도사님인데 지금 너무 급하고 기도를 부탁한다고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이상하게 그게 그냥 막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저도 운전하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온유가 빨리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도 기도를 했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이제 그때 CTS에서 7000 미라클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분이 출연을 하신 거예요. 아, 7000 미라클. 네. 근데 오셨는데 얼굴이 뭐라 그래야 될까? 방송에 이제 저희가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고 또 헌금해 주시는 분들 이렇게 모아서 도와드리고 그런 프로였거든요. 뭐 교회도 돕고 아프신 분도 돕고 그런 건데 이분이 나오셨는데 제가 너무너무 민망한 거예요. 딸의 목숨이 지금 이렇게 정말 바람 앞에 불꽃 같은 그런 분이신데 방송국에 나오라고 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해서 나왔지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완전히 진짜
이분이 살아계신지 아닌지를 모르는 그분이 나오셔서 너무 힘들고 죄송했어요. 이분을 나오시게 한 것도 죄송했고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방송을 했고 근데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났고요. 온유가 살아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나오셨어요. 얼굴이 완전히, 완전히 달라졌죠. 그 처음에 나오셨을 때하고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막 온유가 살아났다고 깨어나면서 예수 그러고 일어났다고 지금 성경을 읽고 있다고 그런 걸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그렇게 알고만 있었지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고 이랬는데 그 이후로 더 기도를 많이 해드리게 됐고 또 책을 쓰시게 됐고 그래서 이제 알고 그렇게 이제는 방송을 통해 듣고 기도하다가 네. 우리가 진행하는 방송에 나오게 돼서 네. 친해져서 이제 식사하고 네. 그러면서 친해지면서 또 이제 황교진 편집장님은 또 글을 너무 잘 쓰셔요. 네. 편집자이신데 또 그분이 또 하시는 일에 이렇게 청소년들을 위한 강연 같은데도 제가 또 같이 가서 활동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아이 둘 키우시면서 그 어머님 이야기가 또 있었어요. 사실 다 한 번 한 분 다 저희 방송에 다 나오셨지만 사연이 있고 깊이가 있고 오늘인가 어젠가 제 방송 오늘도 나오셨어요. 네, 네 황 편집장님 강의도 많은 다음 세대가 듣고 있고 20년을 누워 계신 어머님을 치료를 하고 네. 그랬다는 거는 정말 사람도 아닌 거예요. 모두 정말. 다 그만큼의 네. 사형 깊이 은혜가 있으시니까 네. 그러니까 딱 오랜만에 만나고 네. 처음 만나도 이게 대화가 막 통하시는 네. 그렇죠. 아. 그런 만남 아닐까. 언제만 같이 와서 다 같이 온유의 아빠다 책도 같이 읽어달라고 네. 욕심이 많으십니다. 일단 성경에만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읽어서 녹음 그런 건가요? 그치 온유 아빠다 책 같이 읽어달라고 네, 온유 아빠다 책은 또 우리 한교진 편집자님이 편집을 하시고 맞아요 맞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다 연결돼 있는 네. 거야 지금 자 아무튼 근데 황교진 편집자님 또 장종택 목사님 신은경 권사님 한 분 한 분이 어른이신데 깊이 있는 어른이고 사연 있는 어른들이세요 근데 그 어른들이 그래도 다음 세대를 품고 가시는 거잖아요. 유튜브를 한다는 건 쉬운 도전. 아까도 말했지만 구독자 300명 사실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게 아니잖아요. 원래 이제 권사님 정도 되면 네. 여행도 좀 다니고 이제 재테크도 좀 하시고 피부도 이런 것 좀 하시고 이제 다 필요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아니 원래 근데 그런 여행은 거, 이제 할 수는 있겠지만 희망을 남겨두는 지만 그런 거지만요. 제가 이 나이가 되면서 정말 편해진 거는 뭐냐면 더 이상 안 되는 것에 목숨 걸지 않는 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 재테크도 그 중에 하나죠. 제가 무슨 돈을 벌겠어요 이제 제가 무슨 피부 이거를 해야 한다고 갑자기 20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자식도 내 것도 구독 안 해주는 거 이제 희망 안 가져요. 자기 인생이 있다 그치, 이 말이에요. 자기 컸지 뭐. 요거는 좀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요거만 딸이 따로 편집을 했을 수도 있어요. 네. 엄마 이러면서. 요거는 좀 편집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다들 다 컸고 네. 다 가고 있는데 네. 그런데 꾸준히 성경 읽기와 유튜브와 방송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이렇게 권사님에게 다음 세대나 이 자녀들의 다음 세대의 마음이 딱 어째 주신 사명이 있나요? 꼭 다음 물론 다음 세대는 저에게 좀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기는 하고요. 뭐 거기만보다도 제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제가 이렇게 어느 땐가 읽어 놓으면 제가 이 세상에 없는 날에도 누군가 듣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모든 것의 기본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렇게 정말 출퇴근 시간에 온갖 그 또 영상이 정말 뒤죽박죽 돼 있는 유튜브 세상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보석같이 빛나는 그런 부분이 한 군데 있다면 누군가 읽으실 거, 들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은 제 그 녹음을 들어주시는 분들은 이거를 구독을 하실 수 없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그거 하러 하려면은 뭐 어디 유튜브 들어가고 깔아야지, 다운 받아야지, 네, 등록해야지 하는데 그거 못 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래서 구독 안 하셔도 괜찮아요. 들으시기만 하면 돼요. 구독은 안 해도 괜찮지만 숫자는 세고 있을 거예요. 네. 오늘 350명 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튼 그런데 정말 그렇게 녹음을 해놓으시면 네. 언젠가 누군가는 들을 거다. 네. 유튜브 안에서 막 여기저기 방송을 보다 보면 그렇게 성경을 네. 권사님 근데 권사님 녹음한 걸 따로 들으신 적도 있으세요? 제가요? 어. 그럼요. 조회수를 늘려야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라. 아 오늘 정말 대본 없다고 그냥 아무 얘기나 막 끌려가지고. 아, 너무 좋아요. 아 근데 너무 잘. 조회수 일단 우리도 조회수가 중요해요. 저도 사실 휴대폰 하나로 또 제 거 틀어놓고 왔어요. 조회수 아니, 늘려야 되니까. 아주 유용한 게요. 잠이 안 올 때 있죠. 제 이거를 틀어놓으면요. 저도 모르게 잠이 와요. 그래서 저 혹시 불면증 있으신 어른이 계시면 반드시 들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아 진짜는 진짜 속마음은 저도 왜 이렇게 근데 제가 보기엔 진짜 속마음은 이미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어떤 때 힘든 날이 있잖아요. 안정이 안 되고 막 할 일은 많고 불안하고 이런 날 그냥 제 걸 틀어놔요. 그러면 이렇게 착 침착해지고요. 아 하나님 내 옆에 계시지. 내 힘으로 하는 게 뭐가 있는데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집중이 되고요. 거기에 나오는 그 말씀의 내용 이상으로 저에게 이렇게 중심을 잡게 뿌리를 느끼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좀 정신 없거나 너무 바쁘거나 이럴 때 제 걸 들어요. 아 그렇게 이용을 하면 되겠다. 네. 진짜 네. 막 부부끼리 네. 막 부부싸움을 하거나 엄마가 막 이렇게 화를 내거나 아빠가 막 화를 내고 있을 때 엄마가 막 화낼 때 자녀가 권사님 성경 읽기를 딱 틀어놓는 거지. 그럼 이렇게 성경이 나오고 있을 때 또 엄마들이 또 화내긴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집안 분위기를 안정화시킬 때 또 네. 이렇게 나의 삶의 분위기를 안정화시킬 때는 네. 성경을 딱 틀어놓으면 그래서 보통 이제 엄마가 아이한테 말하면 그게 잔소리잖아요. 너 낳아주신 부모 말 잘 들어라 이런 거 성경에 나오지만 그거 말하면 누가 네 그러는 아이가 없잖아요. 엄마 또 잔소리.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냥 틀어주는 거죠. 성경. 아가야 좋은 굵기 나온다 이렇게 같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잠언은 특히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랑 같이 들고 듣고 잠자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 그거를 나중에 한번 네. 자녀에게 들려주기 좋은 내용. 부모들이 들어야 될 내용, 연애하는 청 그런 식으로 나누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요? 진짜로 누가 그래가지고. 누가 좀 해주세요. 아, 그 진짜 그런 식으로. 너무 힘들어. 그런 식으로 해야겠네요. 물론 저는 그 모든 걸 떠나서 이거에 가장 좋은 건 잠이 안 올 때 틀어놓으면 네. 듣다가 성경 듣다가 그게 네. 또 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젊은 분들한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거,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 장로님, 자녀분들 딴 거 하시지 말고 이거를 다운을 받아서 등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독을 해놓으시고 엄마 아까는 그냥 뭐 구독하기 못해도 괜찮다면서요. 아니 근데 계속 그걸 찾아 들으셔야 되잖아요. 아예 그냥 구독을 해놔라. 알람 설정을 해놓으면 띵 하고 나오니까 아버지, 어머니 이거 그냥 저절로 들어오는 거니까 매일 들으세요. 이렇게 해놓아드리면 엄마, 아빠 핸드폰에다가 그러면 계속 그걸 들으시고 계속 들으시면 또 줄줄이 따라서 나오고 그러니까 아침에 아들 일어나! 아들 일어나라고! 그렇게 소리 지를 필요 없이 네. 그냥 그걸 딱 들으면 게으르지 마라. 게으르지 근데 마라. 그거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제가 제 목소리가 이제 비호감이 될 거 아니겠어요? 정말 듣기 싫은 목소리가 그래, 되면 그러면 안 되고 아침엔 하지 말고 자기 전에 그때 아무튼 근데 진짜로 권사님 그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자녀에게 주는 성경 말씀에서 딱 그거죠, 그렇게 근데. 그래서 이렇게 왜 CD도 찬양도 보면은 1번 노래 있고 2번 노래 있고 3번 노래 있는 것처럼 네. 그거를 한 30개 정도 모아가지고 네. CD 딱 누구 1번을 클릭하고 요새 누가 2번. CD를 들어요 근데 아 저도 약간 91학번이라서 목사님 큰일 나시고 저도 91학번이라서 아니면 유튜브에 유튜브에 네, 그걸 이제 카테고리를 따로 해서 좋은 아이디어세요. 진짜로 네. 그러면서 이게 말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오늘 선포를 한 거죠. 그렇죠. 아 저희 나중에 번개탄 TV에서도 좀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한테 좀 들려주고 그러면 안 되겠나요? 너무 좋죠. 아 진짜로 우리도 최근에 이제 그 들으시는 분 중에 이제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시냐면 부산에서 청소년 사역하시는 그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어떤 청소년이냐면 청소년이 이제 범죄가 있을 때 이제 그 재판에 가면 1호부터 이제 10호까지 이렇게 매기잖아요. 뭐 아주 1호는 이제 훈방해도 되고 조금 야단만 맞고 10호는 아주 힘들면 소년원 같은 데 가는데 제일 이제 힘들고 좀 정말 지도가 필요한 아이가 요 중간에 6호 정도 되는 아이들한테는 그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아이들이 방문하면서 아니면 일정 기간 같이 지내면서 이런 사역을 하시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펴놓을 때보다 이거를 틀어놓고 그냥 이렇게 펴놓으면 애들이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저는 무엇보다 너무너무 기뻐요. 근데 지금 진짜 우리 어른 세대, 좀 어른 세대는 권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차를 마시거나 대화를 하거나 강의나 간증 듣는 거를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럼 권사님 개교회나 이런 데 가서도 부모님들이나 또 청년들 이렇게 만나서 간증이나 강의하는 것들도 하죠.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아, 주로 그럼 어떤 분야 쪽을?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제 메시지가 이제 홀리 스피치예요. 경건한 말하기,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하기. 그래서 우리의 입의 말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제 잠언 18장 21절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고 하잖아요. 그걸 이제 시작으로 해서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거든요. 그거는 사실 어떤 세대에도 다 공통되는 거니까 그렇게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청소년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나 또 교사분들이나 이렇게 따로 모이실 때 아니면 어머니 기도회 이런 데서 또 초대가 있으면 가서. 근데 사실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저희 같은 사역자들은 다음 세대 사역자다 보니까 한국교회나 저희는 주로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방송을 만들다 보니까 교회 학교라든지 어머니 기도회라든지 교사 세미나 이런 데에서 편안하게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만나서 집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는데 이게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권사님은 너무 유명인이시라서 사실 저도 이렇게 같이 있지만 약간 좀 죄송하기도 하고 약간 좀 우리가 지금 대화를 하니까 그렇지 이게 지금 9시 뉴스 앵커를 몇 년간 하신 분이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섭외가 가능할지 또 우리 청년들이 만약에 20명 정도 되는 거야. 근데 또 그 어머니들 한 2, 30명 모이는데 이런 데서도 정말 권사님을 초대해서 한번 이런 간증이나 강의를 듣는다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지금 그런 걸 물어보시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 아우 괜찮아요. 뭐 얼마든지 연락 주세요.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서 제가 흔쾌하게 답을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또 일이 묶여 있다 보니까 다닐 수 있는 날이 많지가 않아요. 주일날 정도 있고 그리고 뭐 방학 때나 조금 시간이 있고 그리고 워낙 또 그 일반 자기개발 강의도 이런 제 메시지가 일반인들에게도 또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짜여진 일정을 가다 보면 이렇게 뭐 아무 때나 불러주세요 하기는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법이 두 가지지요.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 시간이 좀 많아져서 그때는 괜찮을 것 같고. 은퇴까지 기다려야 되나.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꼭 실물 영접하지 않아도 이런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간접적으로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라든가. 그래서 지금은 제가 뭐 성경 읽는 것만 이렇게 올려놓긴 하지만 어느 때 되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짧은 영상으로 것들을. 해설해도 자꾸 좀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사실 신은경TV에서는 좀 그런 것들을 사실 하나하나 또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네. 다른 카테고리로 해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뭐 30분 강연한 것을 저한테 이제 뭐 보내주죠. 제가 이제 보여줄게요. 편집해서. 네네. 편집해서. 네, 짧게. 이렇게 빼고 이제 아까 그 아이에게 지워버리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짧은 얘기들 이런 걸 해서 이제 조금만 편집해서 올려드리면 뭐 오늘 여기 같이 하신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도 하고 세 번째 방법도 있다면 첫 번째는 은퇴 후가 있고 두 번째는 이런 유튜브의 영상 강의나 TV 영상도 있고 세 번째는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한 번쯤은 개교회나 단체들이나 도시에서 준비해서 좀 일찍부터 연락을 해서 날짜를 좀 잘만 맞춰주면 다음 세대한테 들려줄 수 없는 영역에 강의와 간증을 들려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일정 미리 정하시면서 가까운 곳에 계시면 몇 개 교회가 모여서 하시면 좋잖아요. 제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똑같은 걸 똑같이 여러 번 말하는 것보다 그게 좀 이렇게 연합해서 하시는 기회 여기도 주시면. 가고 저기도 가는 거 웬만하면 제가 할게요. 그냥 저하고 장정태 목사님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는 건 저희들은 좀 가야 되거든요. 그 저희들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제가 어제도 수천 갔다가 아침에 남양주 갔다 지금 여기 온 거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가시네요. 다행히.
조심히 다니고 있어요. 네. 아무튼 여기저기 다니는 건 또 저희들은 다음 세대 현장을 만나야 되니까 맞아요. 저희들이 네. 가서 열심히 열심히 전하고 네. 외치고 네. 다니고 네. 대신에 그렇게 전하고 다니고 외쳤을 때 그들을 한 번쯤은 우리가 전혀 몰랐던 이야기 전혀 못 들었던 이야기들에 대한 도전을 한번 네. 줄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는 권사님이 좀 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제 이야기가 그렇게 딱히 뭐 대단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뭐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자도 데려다가 쓰시니까 저만큼의 것도 필요하시다면 그냥 그만큼 하는 거죠. 뭐 딱히 대단하지는 않지만 KBS 9시 뉴스 계속 하셨고 딱히 대단하지는 않지만 국가기관에서 그냥 수장으로 조금 네. 계셨고 딱히 대단하지는 않지만 그냥 네. 아, 현재 신은경TV 345명 구독 중이에요. 이런 속도로 이렇게 늘어난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쭉쭉쭉 올려주셔야 됩니다. 네. 같이 한번 마음을 올려서 네. 근데 그렇게 사실은 지금 권사님이 자꾸 겸손하게 얘기하시지만 청년들에게는 바라볼 수 있는 큰 바위 얼굴일 수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네 저만큼의 것에서 도움이 되신다면 근데 정말 주로 이렇게 또 본인 얘기할 땐 겸손한데 네. 구독하게 얘기할 때는 약간 울컥울컥하시는 게 약간 이중적이야. 약간 이중적이야. 그냥 겸손의 끝판왕인데 네. 구독 숫자에서만큼은 나도 모르게 그냥 욕심 부리지 말라 그러시. 아, 진짜 욕심 안 부리는데요. 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진짜 목이 터져라고 녹음을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CTS 가서는 매일 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갈 수 있는 날 가서 많이 녹음을 해놓으려고 이렇게 해요. 그래도 진짜 말씀대로 학기 중에 학교에 올인해야 되니까 그 사이사이에 시간을 내서 가서 이제 녹음을 하는데 한 두 시간 동안 계속해서 녹음을 하면요. 성경을 읽으면서. 네. 네.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목소리가 이제 가고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거 생각이고요. 안 한다고 누가 혼내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성경 녹음돼 있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뭐 드라마 성경도 있고 또 성우들이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왜 내가? 그런데 왜 나는 아니? 이거 why not도 있어요. 여러 개 중에서 선택하시면 내 신은경 옛날에 9시 뉴스 하던 목소리로 제가 베스트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래도 또 정다운 목소리니까 들으시는 거 좋잖아요. 그래서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또 하나 뭐 프로젝트라고 해야 될런지 아이고 이거는 좀 얘기하기 또 긴데 아 얘기해 주세요. 대학에서 네, 교양 과정에요. 네. 제가 이번 여름 학기부터 지금 완전 코에 닥친 거라서 이제 여러분 들으시고 기도 좀 해주십사 그런 생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성경 공부를 같이 하게 됐어요. 대학에서? 학생들하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학생들이 성경을 읽는데 서로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실 저는 신학한 사람 아니고요. 네.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도 아니지만 앞서서 성경을 어떻게든 읽어보려고 애쓰던 어른의 한 사람으로 네.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으로도 좀 제작을 해놓으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번 여름 학기 또 2학기 정규 과정으로 이렇게 하고 나면 학교에서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도 제가 좀 같이 서로 동영상으로도 소통하면서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신은경 TV가 너무 전문 채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대한 교육 공부도 있고 읽기도 있고. 그러네요. 그런 전문 방송으로 갈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제 수준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너무 어려운 거 아니고 나도 몰랐는데 이거더라. 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한번 같이 배워가는 성경의 맥을 한번 이렇게 쭉 짚어보는 거.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청년들도 청소년들도 뭐 청소년들도 성경을 펼쳐서 읽을 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실 다 읽을 줄이야 다 알 테지만 그거를 읽겠다고 도전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텐데 거기가 더 중요한 거야? 도전을 하느냐 아느냐가 더 중요한가요? 근데 저는 지금 보면 도전을 하고 나서도 너무 어려워서 안 읽어지는 거죠. 가다 막혀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좀 뚫어보는 거를 사실 레위기 쪽 가면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지금 레위기를 레위기 읽는데 읽는데 정말
아, 진짜 하나님 너무하세요. 근데 왜냐하면 그게 법전인데요. 네. 뭐 성막을 지을 때는 요게 요만큼 지고 네. 이렇게 해서 그거 자세하게 알려줘야지 지을 거 아니겠어요? 아무렇게나 지으면 안 되니까 당연히 자세하게 써야죠. 그다음에 이제 뭐 재판할 때도 이런 죄 지은 사람은 이만큼 벌 주고 네. 요만큼 한 사람은 이렇게 하고 보내주고 뭐 이런 거 자세하게 써야 거기에 맞춰서 벌을 줄 거 아니겠어요?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거더라고요. 그거 읽다가 네. 틀리면 어떻게 해요? 읽다가 틀리면 다시 하죠. 틀리면 또 제가 다시 혼자 할 때는 이제 틀려도 그냥 했는데 방송국에서 녹음을 하면 다시 읽어요. 그래서 원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편집하고 다시 읽고. 만약에 네. 나중에 권사님이 어디 이렇게 식당이나 도서관이나 아니면 어디 교회 간증을 갔는데 거기 앉아있던 누가 귀에다 꽂고 있는데 유튜브로 권사님 성경 있는 걸 듣고 있을 때 네.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네요. 아 감동입니다. 그러면 진짜 네. 눈물 나겠네 진짜. 네 그럼요. 그리고 권사님 자녀의 자녀도 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저기 그 외국 사람들에게 선교하시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분들이 한국말 배우시잖아요. 아, 근데 한국어 교재로 네, 제대로 된 한국어를 이렇게 앵커가 읽어주는 거를 들으시면 한국어 공부하실 수 있죠. 또 전도도 되죠. 저는 지금 오늘 약간 제가 헷갈린 게 이제 원래는 이제 권사님 모시고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아나운서에 대한 또 꿈과 비전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네. 지금 한 시간 동안 계속 성경만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계속, 거예요. 아니,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계속 성경만 여쭤보고 네. 권사님도 사실 그 부분에서 이렇게 흥분을 하시고 그러니까 만나서 뭐 3시간을 앉아서 떠들어도 계속 교회 다니는 일, 뭐 성경 읽는 얘기, 자기 믿음 얘기, 간증하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잠깐 그럼 시간이 너무 늦게 막이 가면 안 되니까 시간 다 지나갔네요. 청년 한 명이에요. 청년 한 명이 딱 왔는데 네. 교수님 저 아나운서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저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라고 그냥 다짜고짜 물어보는 청년이 있으며 저 다음 아나운서나 이런 꿈 같은 거 준비하고 싶은데 전 지금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청년이 준비하셔야죠. 아 그렇죠. 준비해야죠. 네, 준비해야 돼서 이제 그 방법을 알려드려야지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저 말고 저도 물론 조심하지만 어른들 중에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청년이 와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께 저 아나운서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알아보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너 그 얼굴로 무슨 아나운서를 하냐 이런 표정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빨리 준비하셔야죠.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바로 그거예요. 하고 싶으면 해야지. 하고 싶으면 해. 네. 그 뭐 방송에 나온다 그래서 꼭 뭐 용모 단정, 용모 수려한 사람 수려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닐 수 있잖아요. 요즘은 다양한 그 정말 개성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생긴 사람들도요 자기 개성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쁘다 안 이쁘다 잘생겼다 못생겼다를 떠나서 자기의 개성이 어떤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본질을 알아야 되죠. 아나운서가 하고 싶다기보다 방송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방송.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더 맞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나운서가 맞을 수도 있고 기자를 할 수도 있고 PD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직종이 있거든요. 예능을 뭐, 할 수도 있고 네, 개그맨이 될 수도 있고 가수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열어주는 거죠.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뭐 이렇게 정확한 발음과 말하는 방법과 이런 건 모두 다 기본이니까 그런 공부해야 되죠. 그다음에 시험을 보러 가면 또 뭐 논술도 봐야 되고 상식도 보니까 그런 공부하셔야 되죠. 때로는 한국어 그 또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어 공부도 하셔야 되고 영어 시험 성적을 또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으면 토익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면 돼요. 권사님이 지금 보니까 네. 교수님이시네.
진짜 교수님이시네. 그냥 이게 성경 얘기할 때는 그냥 네. 우리 권사님 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런처럼 막 했는데 네. 갑자기 방송 얘기가 나오니까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세요 지금. 아 정말요? 그 짧은 몇 분 순간인데 네. 방송을 해야죠. 그러나 준비하고 알아보는데 눈에서 지금 레이저가 나오시네. 강의하고 있어요? 오 아니 그럼 정말로 얘기하는데 우리과 교수님이 할 때 네. 이게 중요한 거고 이게 중요한 거라고 말하는 것처럼 네. 그냥. 딱 가르치는 거야. 이거로만 시간을 보내도 한 시간이 부족하겠네 진짜. 네, 계속해요. 전문적으로. 아 근데 저희가 지금 다음 세대 때문에 이 번개탄 방송을 만든 거예요 권사님. 네. 근데 이렇게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게 콘텐츠를 주는데 오늘 이렇게 처음 같이 한번 해보셨잖아요. 어떠세요? 느낌은 또 이렇게 같이 해보니까. 전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제가 오랫동안 방송에 있었기 때문에 방송 그러면 저는 조금 약간 좀 예민한 게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요만한 그 하자도 없어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카메라 각도 또 이 마이크 위치 이게 지금 그림이 안 좋잖아요. 네, 사실 저희들은 네. 그림이 안 좋다고 말하지만 저희들은 정말 하자 방송이거든요. 그리고 뭐 어떤 카메라가 나를 잡고 저 뭐는 언제 틀라고 이런 거를 너무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하자가 많으니까 하자보다 그냥 하자 해내자 이런 네. 목사님이 얼굴이 빨개지셨다. 아니 그냥 그게 저희 컨셉이거든요. 자꾸 근데요. 제가 방송 섭외를 하면은 출연진 분들이 네. 가서 어떻게 하냐고, 네. 가서 뭐 하는 거냐고. 그럼 제가 그냥 오시라고. 근데 제가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말하는 거에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미디어가 뉴 미디어로 지금 가고 있어요. 더 이상 그 전통의 그 미디어가 믿을 만한 게 아니라 너무 다양한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학생들도 그래서 유튜브 하는 것도 공부하고요. 1인 미디어 하는 방법도 만들고 뭐 또 아이들이 자기들이 막 회사도 차리고 이런 거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그런 또 회사를 차려서 창업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미디어 시대에 이건 너무나 좋은 거죠. 아이들이 지상파 케이블만 볼 수 없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그 시간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는 아이들이 없어요. 다 손에다가 유튜브 다 이것만 들고 다니기 때문에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도 여기를 공략해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거를 알리기 위해서 여기를 들어가야 된다.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사실은 저는 이 안에 있는 그 컨텐츠들이 너무 악한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네. 아무리 집에서 가서 잘 가르쳐도 학교에서 잘 가르쳐도 이거 열고 다 보고 나쁜 거 다 배울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아까 제가 그 학교 하루에 하는 말 중에서 좋은 말, 감사의 말, 칭찬하는 말을 점점 많이 하면 할수록 욕과 그 언어 폭력과 이런 것이 퍼센테이지가 줄어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데 우리 그 1인 미디어 이런데도 좋은 메시지, 좋은 컨텐츠들을 자꾸 많이 해서 아이들이 그냥 어떻게 봤는데 우연히 만나게 하는 거. 맞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번개탄이 그거잖아요. 꺼진 연탄 불 붙이는 거. 아, 그래서 번개탄 팁이에요. 네. 뭐 연탄이 다 꺼져 있으면 뭐 하는 거야. 근데 이 번개탄이 잘못 쓰이면 네. 죽자로 쓰는 거야. 자살로다가. 번개탄 연관 검색어가 자살해요. 근데 원래 번개탄 목적은 그게 아니라 네. 꺼진 불 피우는 거거든. 근데 네. 유튜브 안에서 잘못된 영상 보다가 네.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있으니 살리는 불을 피우자. 맞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거든요. 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제가 생각하는 게 바로 그거였었어요. 제가 보기엔 이제 권사님이 지금 많은 데 가는 게 사실 지금 스케줄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조만간에 한번 네. 장정택, 황교진 요 세 분이 한번 같이 나오셔서 네 명이 서로 주고받고 좀 한번. 저는 말할 새가 없을 것 같은데 저기 박봉규. 아 박봉규가 옆에 와서 오카리나 불면 되겠네 그냥 계속. 그 집사님도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야 근데 하차 방송이 아니라 이 사람아. 지금 박봉규 교수님이 하차 방송이냐고. 아니 하자 방송. 하자. 근데 그 하자가 뭐 저희가 좀 하자는 많이 있지만 네. 그런 하자가 아니, 아니라 하자. 네 하자. 잘 해내자 이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건 우리 스태프들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우리 이제 그 하자를 줄여가자. 아, 하자가 가자.
나쁜 거는 하자라고 그러고요. 하자. 네. 좋은 거는 하자. 네. 그 저 장단이 달라요. 그럼 권사님 저희가 오늘은 좀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다음 세대를 위한 번개탄 방송과 그 성경 읽기 이런 좀 콘텐츠에 많이 관심 갖고 사랑해 달라고 저희의 마음을 좀 담아서 제가 아무리 말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권사님이 한번 한 시간 내내 말했는데 또 해요. 마무리 딱 왜냐면 이제 모든 거 다 변하고 네. 하자를 줄여서 네. 가장 중요한 편집본을 빼야 되니까 딱 도전의 말씀 한 말씀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먹고 다음 세대에게 교육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또 책을 읽어라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해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 아이도 키우기 힘든데 우리 오고 오는 후손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아이들이 가장 많이 손에 드는 이런 메시지 보는 것, 이런 동영상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작은 너무나 미미하고 힘들었지만 이 우리 번개탄 TV가 앞으로 우리 오는 그 청년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양식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컨텐츠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또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장소도 대여하고 그래서 이 기기들 다 계속 들고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번개탄 TV가 한 장소에서 계속해서 여러분께 좋은 그 컨텐츠를 생산해 낼 수 있도록 또 안정적인 장소를 잡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요. 더 발전해서 좋은 내용 만들 수 있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냥 속이 확 돌리네요. 아주 그냥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 해주셔가지고 그래. 여러분 이 권사님은 제가 조만간에 저희 두 명의 또 세 명의 또 오른쪽 왼쪽 왼발 오른발 있거든요. 제가 다 모셔가지고 다시 한번 할 때 저희는 꼭 좀 한번 시간 내주세요. 김원희 집사님도. 아, 김원희 집사님까지 오시면 저희가 숨쉬기가 조금 어려워서 한 분씩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권사님 네. 다음에 꼭 한번 저희 다음 세대 시간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권사님께 감사의 박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